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오늘도 힐링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트럼프 핑키를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번더 트럼프 핑키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또 품어오셨네요. 자, 아, 수영이 따글따글 아주 밥이 많다고 그러죠. 네, 너무 풍성한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붉은 분홍빛이 되어 있는데요. 빨갛게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은 너무 이쁜, 정말 이 모습을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이쁜 아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팬키 품고 계신 분도 많고 이 아이가 빨갛게 물든 모습을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팬키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팬키 만 원입니다. 말씀드리죠. 베리베리. 베리베리는 다 아름답다. 라즈베리. 아주 대품이에요. 라즈베리 대품 2만 원인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입장 끝으로 살짝살짝 물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자구가 빠글빠글. 완전히 대품입니다. 사이즈가 18cm? 18cm. 와, 20cm가 다 되네요. 그리고 이 베리가 이 하나의 로제트도 굉장히 큽니다. 이 아이는 7, 8cm 정도 되고요. 이 작은 아이도 한 4cm 정도 되는 아주 왕대품입니다. 자, 이 아이가 햇볕에 달구어지면, 묵으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시죠? 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지금 그 뒤에 있는 아이들보다 화분도 작고, 두수도, 로제트 수도 작아요. 근데 이렇게 달궈지는 모습을 이 아이가 보여준다거나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베리 2만 원입니다. 아름다운 베리 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너무 예쁘죠? 베리가 왜이그 달궈지지 않은 이 모습도 싱그럽고 정말 이쁜데요. 이 모습도 정말 이쁜데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제가 맨날 베리베리 매우 이쁘다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라즈베리 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샬롯 한번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 아이가 그 산페인, 독일 산페인하고 많이 비슷해요. 예, 독일 산페인에 비해서 더 여성스러운 모습이죠. 독일 산페인은 남성적이라고 한다면 이 샬롯은 여성스럽습니다. 독일 산페인은 이 입장에 가운데 심이 있잖아요. 하얀색 심이 있는데 샬롯은 입성을 따라서 그 모양이, 그 하얀 선이 그어진 그런 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손끝도 여성스럽게 분홍빛으로 붉게 물들고 있는 샬럿입니다.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게 끝이 아니죠. 이 아이들 달구면 베리가 달궈지면 이렇게 변하듯이 이 아이도 달궈지면 빨갛게 변하거든요. 이 사이즈가 10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 이두근색이니까 18cm. 지금 화분을 꽉 채우고 있죠. 자, 살로 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품 있는 아이 한번 품어보시면은 이왜 기품 있는 아이들을 사그 품고자 하는지 당박이 이해가실 거예요. 살로 2만 원입니다. 순둥이가 나왔네요. 원종 프리티. 이 아이 완전 순둥이죠? 초보맘들에게 반드시 키우라고 소개해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원종 브리티. 이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프리티, 귀엽다는 뜻이죠. 앙증맞고 귀여운 프리티, 순둥이순둥해서 다이온맘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프리티, 원종 프리티입니다. 이 화분 사이즈가 12cm 사이즈고요. 원종 프리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구가 따글따글 있고요. 이 아이는 입장이 크고요.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론은 원종 프리티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원종 프리티 10,000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아, 정말 이쁘네요. 자, 꽃피는 댄섬도 나왔습니다. 자, 요 가시 같죠, 이 아이가. 근데 그 만져보시면은 찔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솜털인 듯합니다. 가시라기보다는 솜털인 듯한 꽃피는 댄섬인데요. 이렇게만 봐도 이쁘죠. 근데 이 아이가 보라색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데요. 꽃대에서 보라색 빛이 꽃이 피어납니다. 꽃피는 댄섬 2,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댄섬 꽃이에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서 이렇게 댄섬 꽃이 피는 겁니다. 보라색으로 꽃이 피어요. 댄섬이 꽃피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경이로운 다육이 미니 부다 템플 나왔습니다. 미니 부다 템플.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인기가 엄청났어요. 이 아이는 또 주홍빛이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분홍빛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완판이 돼서 품고 싶은 분들 많이 못 품으셨다고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미니 부다 템플 6,000원입니다. 아들의 미쳤어 한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아들한테 미쳤어 만두 같아 뭐 이랬는데 어떤 분은 곰발바닥 같다고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곰발바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아들의 미쳤어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지금 물이 안 들어서 그 이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아들의 미쳤어 10,000원입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보면 자구도 잘 다는 아이인가 봐요. 자, 자구도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미쳤어 10cm 화분 사이즈라서 아주 수영이 큽니다. 이 아이의 키도 한번 해볼까요? 키가 10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아들의 미쳤어 10,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큐비 크로스도 보고 아주 이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입장이 독특하죠. 이렇게 뒤로 꺾인 갈매기 모양을 하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감을 풍기고 있는 큐비 크로스트 자연 군생인데요. 자, 이 아이는 철화도 있어요. 이 아이 하나는 철화고 다른 아이들은 자연 군생인 거죠. 여기 밑에도 아주 따글따글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큐비 크러스트.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이 속에 이 수많은 군생들을 자구들을 어떻게 보여드리죠? 와, 엄청나죠? 자, 큐비 크러스트 17,000원입니다. 이 중에 철화가 하나 있어요. 이 철화와 쌩얼이 있는 이 아이는 먼저 찜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자, 큐비 크러스트 한번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화분 사이즈가 14cm 화분인데요. 이 머리수, 로제트 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요 속에 요렇게 뻑뻑히 나오기 있기 때문인데요. 자, 키는, 자, 13cm 정도 됩니다. 보랏빛으로 이쁘게 물드는 쿠비 크러스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은 적심을 하거나 그 합식을 한 게 아니라 한 아이라는 거죠. 이 하나의 몸에서 이렇게 빠글빠글 철화도 있고 군생도 있고 또 이렇게 엄청난 자구가 올라오는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을 군생 중에 최고로 쳐주고 있죠. 크레스트 1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착한 가격 구민이들은 여기까지 보고요. 또 오늘도 세트 구성 있습니다. 특별
예, 세트 구성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세트 구성은 단품입니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단품 42,000원인데요. 군생들, 좀 중품 이상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우렌시스가 있어요. 화분 사이즈가 12cm, 10cm 화분 사이즈를 꽉 채우고 있는 라우렌시스 군생입니다. 자연군생이에요. 호밀리스 얼큰이. 색감도 곱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얼굴 정면에서 보는 아이. 자, 옆면에서 보는 아이. 이 단도 굉장히 높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단 정도 되었나요? 묵등이라는 표시입니다. 호밀리스 얼굴 크기 재보겠습니다. 10cm가 넘는 얼큰입니다. 피첸슨 크림도 있습니다. 뺑 둘러가면서 자연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피첸슨 크림. 자, 이 아이도 분홍빛으로 물드는 아주 이쁜 아이인데요. 굉장히 굳혀진 아이예요. 피첸슨 크림 묵동이 굳혀진 아이가 있습니다. 살로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드는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자, 던실한 입장과 손끝. 귀엽고 앙증맞은 손끝. 지금은 이 아이가 초록색이지만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살롯의 얼굴도 한번 재볼까요? 10cm입니다. 호밀리스와 살롯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여기 블랙 브루하나의 크기도 거의 똑같죠? 자, 이렇게 얼큰이들이 있고요. 군생이 있습니다. 여기도 로망인가요? 이 아이도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도 10cm가 넘는 얼큰입니다. 자, 얼큰이 내 아이. 그리고 군생 두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특별 세트 구성 1번 42,000원입니다. 택배비 무료입니다. 자, 2번 소개해 드릴게요. 2번 역시 멕시칸 스노우볼 얼큰이가 있습니다. 스노우볼의 크기가 10cm가 있고요. 여기 황홀한 연꽃이 있네요. 황홀한 연꽃. 사두 군생이에요. 이 황홀한 연꽃이 굳혀지면 황홀하다는 거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사두군생, 자연군생입니다. 황홀한 연꽃이 있고요. 아우렌시스, 따글따글한 아우렌시스가 있습니다. 아우렌시스, 이 아이가 빨간 포트에 있어서 그렇죠. 포트만 바꾸면은 몸값이 좀 나가는 그런 군생이네요. 그리고 스노우바니가 있습니다. 스노우바니. 밥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노데트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스노우바니. 그리고 연봉. 와, 연봉도 얼큰이네요. 자, 삼두 군생입니다. 합시가 아니고 자연군생이에요. 자, 연봉의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얘는 8cm, 얘는 5cm가 되네요. 연봉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연봉은 이렇게 피멍이 드는 그런 아이고요. 보랏빛으로 물들죠. 아주 얼큰이. 연봉 삼두군생까지 있고요. 실루엣도 있습니다. 자, 실루엣. 이 아이도 역시 얼큰이죠. 이 화분이 10cm 화분이니까 아주 얼큰입니다. 실루엣의 아름다움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아이 중에 가장 사방사방하다고 할까요? 그런 실루엣입니다. 특별 세트 구성 2번 42,000원이고요. 택배비 무료입니다. 이 실루엣과 멕시칸 스노우볼 이 크기, 사이즈가 똑같은 크기라는 거, 그리고 자연군생, 연봉과 황홀한 연꽃, 라우렌시스, 소우바니 이렇게 군생이 많이 들어있네요. 이번은요, 42,000원 특가 세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트럼펫 핑키 10,000원, 라즈베리 20,000원, 샬롯 20,000원, 원종 프리티 10,000원, 꽃피는 댄섬 보라색 꽃이 핍니다. 그리고 너무나 경이로운 존재감. 부다 템플 6,000원. 아드레 미치스 10,000원. 그리고 다글다글한 엄청난 군생 트럼핏 핑키
자연군생 17,000원, 그리고 세트 구성 42,000원, 택배비 무료. 두 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두 분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힐링다육에서 아름다운 아이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